임종용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우리투자증권의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매각 절차가 개시되며 KB금융지주도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사의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신규 카드 신규 발급이 7월부터 중단된 가운데 갱신은 8월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이로써 요금 할인과 관리비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던 200여만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임직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기업 장례 서비스 도입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경영 부실과 횡령 등으로 선불식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차 모닝과 소형트럭 포터가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 1, 2위에 오르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경차가 1위에 오른 것은 15년 만으로 경기 침체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2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2.45포인트가 오늘 내렸습니다. 1853.2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다시금 중립적인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뭐 팔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과 개인이 소폭 사들이고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7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오늘 526.05로 어제 올랐던 것에 비하면 뭐 아주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다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수급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억 원씩 일단은 소폭이나마 순매수세를 쌍끌이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원이 오르면서 1132.7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된 주요 내용들부터 봅니다. 내일은 1등주 7월 이후에 시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적정 현금을 확보한 후에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자는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테마톡톡에서는 테슬라 모멘텀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이야기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RF 세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세 매매 달인에서는 코스피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이 탐색 구간이라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자고 하네요. 네, 먼저 오늘장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그랬고 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양호한 느낌입니다. 오늘 오름세를 좀 많이 이어가지 못해서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자, 지금 2.73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뭐 전반적인 반등세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도 될런지요? 예, 일단 뭐 그 대외적인 우려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은 맞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외 악재가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사실 좀 근본적으로 해결된 부분이다라기보다는 좀 한국 증시가 싸다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측면이 강하고 또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추세적으로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여전히 부진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수가 한 1900 전후에서는 좀 상단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이벤트 일정들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 일정을 앞둔 투자 주체들의 관망 심리도 좀 전체적인 지수 탄력을 둔화시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ECB에서의 통화정책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 부양책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될지가 좀 시장에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프리어닝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코스피를 비롯한 한국 증시 조정에 한몫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2분기 프리어닝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밤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뭐 이거 관련해서도 좀 시장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 심리를 부추기는 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프리어닝 발표, 영업이 10조 정도 이번에 넘을 수 있을런지 상당히 관심이 크던데요.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우리 증시에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은 언제까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그 버냉키 회장이 양적 완화를 좀 구체화시키는 발언들을 좀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시장에 1차적인 충격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실제로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추가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강도 자체는 처음에 이제 그 반영이 되었던 것보다 충격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의 FOMC 회의 발언 이후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 연준 그 총재들이 나서서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는 발언들을 좀 지속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FOMC 회의에서 저 키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양적 완화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때뭐 향후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충격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주말로 발표 예정되어 있는 그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버냉키 회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 이야기는 그 고용지표를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페드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을 따라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행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어느 수준으로 발표가 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시장에서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뱅가드 펀드에서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던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국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고려할 경우에 어떤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을 고려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 대형 경기 민감도 쪽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매도하는 과정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한국 그 증시 전반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국 증시를 매수한 형태로 들어온다라면은 그동안 좀 많이 비워뒀던 그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그동안에도 특히 지수 대표의 성격이 있는 IT랑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좀 수급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오름세를 7월 들어서 이틀째 장인데 이어가진 못하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잠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주려니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주십시오. 예,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7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800에서 1900 정도 박스권 흐름을 지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 측면에서도 지수 1800대 후반에서는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업종 단으로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주도주가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그 순환매 장세가 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재차적 급락을 했을 때좀 저가 매수에 나선다고 하시더라도 개별 종목보다는 ETF 등을 통해서 지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가인데 순환매 장세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상단 매단 1900선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다지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하시고 장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발 유동성 위기가 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위기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6월 말에 들어서 상당 부분 분위기가 호전이 되면서 지금 7월 달에는 기대감이 오히려 좀더 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현 장세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더 빠르게 돌아온 모습들 6월 말까지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그 추가적인 시장 탄력들을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나오지 않은 채 조금 눈치 보기의 형국이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세로 대응을 하는 모습들 쪽에서 방향 탐색 과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일단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양적 완화의 어떤 출구 전략 쪽에서 그쪽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 경제 지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경제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리율, 그러니까 즉 먼저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시장이 반응했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제도 같이 그를 폭을 맞춰서 좋아진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반응을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어떤 그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건설 지출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 쪽이 좋게 발표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지금 이번 주말 고용지표 관련된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규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쪽이 20만 건, 그리고 실업률이 7%대, 어떤 이런 흐름들 쪽에서 어떤 식으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연준의 어떤 출구 전략 쪽을 좀 촉발시킬 만한 어떤 흐름들을 가까이 다가서느냐 마느냐에 대한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고용지표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 둔화 우려감들, 어제 나타났었던 PMI 지수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당장 어떤 흐름을 좀쓸수 없는 제약적인 상황이라는 게 가장 좀 어떤 제약이 좀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실물이 부족했었을 때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로 좀 끌어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쓸수 있는 카드가 많이 적다는 게 지금 중국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계속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 어떤 액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시장에서 업종별이나 종목별이나 어떤 조금 그 변화가 좀 크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먼저 하락했었죠. 시장에 약할 때 같이 동반적으로 약한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앞두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시장이 약했을 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던 종목들, 선방했던 업종들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 차익 매물이 좀더 커지면서 시장에서 어떤 큰 변화가 좀 이끌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3, 4분기가 정점으로 어떤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밀려가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 상대적인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흐름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흐름은 주가가 그 약했을 때 강했던 종목, 그리고 강했을 때 약했던 종목 어떤 이런 균형적인 감각 쪽에서 움직인다는 관점 쪽으로 크게는 이해하시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 4분기 쪽에서 엔저 현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판매 대수나 실적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이제 와서 밀린다는 거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다 인지를 못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떤 약했을 때 강했을 때 약했던 종목들, 이런 흐름들을 좀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미국의 독립기념일 주장이 이제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탄력은 조금 약화되고 모멘텀은 좀 약화되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도 국내 시장의 어떤 체력들, 그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될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코스피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 1880선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저항 1840권 선의 어떤 지지 흐름들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이끌어질지 조금 더그 사이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코스닥도 최근에 셀트리온 효과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540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515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 이 흐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모멘텀이 없는 시장 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다가는 오히려 탄력들이 그를 못 따라가면서 단기적인 기저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정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매매는 일단 확인하신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과거에도 JP 모건에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죠. 이번에도 크레딜리온에서 DRAM 가격이 3분기에 정점 찍고 내려가는 것과 괴리를 같이 해서 SK 하이닉스도 좀 내려갈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것이 아무래도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전공정, 후공정 관련 여러 업체들의 코스닥에 주로 몰려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함께 좀 조정을 받습니다. 아, 이 부분이 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즘 1등 종목들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일단 두 가지 쪽으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일단 앞서서 자동차 관련된 얘기들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동차 부품주 쪽은 일단 이번에 자동차 업종들이 주가가 약해서 하락했을 때 한번 저점 찾아서 매수를 해보려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실적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을 만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이 이제 어떤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양호한 어떤 자동차 부품주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위아, SJM, 그리고 뭐 경창산업, 상신브레이크, 화진 이런 종목들이 1사분기 실적 좋게 보여줬고 상반기까지도 양호한 흐름들로 보여줄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현대위아 같은 경우 어떤 이번에 어떤 횡보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주가 어떤 단기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한 단계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랬던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뜨겁게 불고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조금 유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이제 빠르면은 이제 메이커별로는 2014년 말, 2015년 어떤 이런 쪽으로 양산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가 어제 9%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117달러를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급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차가 팔리냐 안 팔리냐를 떠나서 일단 양산이 되기 시작할 때 초기 물량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체된 실적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변화가 들어올 거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 그래서 지금 직전 고점 때분까지 다시 시도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그 밖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놨던 코스모아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주가는 10,000대가 넘어가서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10,000대 이하대로 늘렸었을 때 한번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진 머터리얼즈 그리고 리캠 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테마 흐름들을 보이면서 계단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관심 있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시장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함께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시장의 반응이? 예, 일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어떤 엔화 약세와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 막상 어떤 식의 피해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짜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한 단계 낮춰지는 지금 상황 쪽에서 바로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자라고 접근하는 것은 일단 조금 좀 아직 조금 빠르지 않나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도 1등 이어갈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겠습니다. 어느 기업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일단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율촌화학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농심 계열사다. 아, 그리고 과거에 포장용기 쪽으로 어떤 흐름 이제 농심의 포장용기를 많이 전담하는 회사다. 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배당 종목들 어떤 그런 식으로 흐름을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최근에 IT 소재 업체 쪽으로 많이 변신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터치패드용 필름이라든가 2차 전지용 파우치 어떤 이런 쪽에서 소재 업체로 좀 변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신규 사업을 통해서 실적까지도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1사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이 110억, 순이익이 89억을 나타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74억, 순이익이 226억. 이 통틀어서 2012년도에 한 해치에 영업이익은 거의 이제 반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순이익도 3분의 1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시가총액이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시가총액이 좀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배당 메리트가 작년에 배당 같은 경우도 한 500원을 줬었는데 그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 한 4%는 넘어가는 배당의 흐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이런 흐름들이 확인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때 5월 달에 기록했던 12,850원대를 벗어나서 13,500원대로 일단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일단 6월 25일날 저점이 11,000원이었는데 그걸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손절을 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자라든가 식품 포장재 업체에서 이제는 뭐 전자 관련해서 어떤 소재 업체로 변신을 해가고 있는 율촌화학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톡톡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 모멘텀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기차가 시장에서 완전히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시장 자체는 뭐 언젠가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죠.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식승점 10시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예, 뭐 일단 상승 배경은요. 간밤에 그 뉴욕 증시에서 세계 전기차 업체인 테라모터스 목표 주가가요. 100% 상향 소식에 약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또 상승을 했고요. 또한 여기에 최근에 그 에너지 효율화 문제와 또 모바일 기기의 수요 급등에 따라서요, 소형 전지부터, 즉 중대형 전지의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면서요, 이러한 전망이 좀 실적으로 이어져 2,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업체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그 테마도 한동안 굉장히 불붙었었는데, 사실 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게 워낙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고, 전기차라는 것 자체도 아직 시장에서 뭐
그다지 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당분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칫 뜨거울 때는 대기만 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쪽에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요.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휴대폰이죠. 휴대폰 배터리에는 뭐 각형 전지라든가 그리고 폴리머 2차 전지. 폴리머 같은 경우는 태플릿 PC랑 이런 울트라북 이런 데 좀 소요가 많이 되고요. 또 중형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최근에 이제 에너지 피크에 따라서 전력난을 비롯해서 스마트 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ESS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형과 중형 그리고 대형 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각국 정부들은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예정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것들이 실적과 동반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글로벌 그 시장 규모가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2018년까지 연평균 약 15%씩 고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기기 수요 급증에 따라서 소형 그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정체됐던 전기차라든가 중대형 2차 전지 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성장 가시화 단계에 들어왔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또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가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주가는 향후 실적을 동반해서 우상향으로 충분히 상승 전환할 수 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요. 주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거쳐준 다음에 우상향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돌아서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다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을 동반한 다시 한번 즉 하락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하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과거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꽉 잡고 있는 그 시장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뭐 단숨에 따라잡아서 석권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해 볼 만합니까? 예, 일단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뭐 삼성 SDI 이 종목을 좀 매수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일단 뭐 매수 권장해 드린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소형 분야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년 연속 1위 업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쪽과 2차 전지 그리고 예전에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사업까지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존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즉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좀 축소하고요. 이제는 2차 전지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형 분야에서는 최고의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중대형 전지를 어떻게 선점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 분야를 또 선점 못하면 또 주가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삼성 SDI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요. 뭐 지금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6만 원 자리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가장 최고점인 즉 16만 넌 부근이 고점이거든요. 충분히 올 한 해 다시 한번 16만원까지 목표가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모를 그 대외적인 변수, 즉, 증시의 악재라 등에 나오면,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손절가는 13만원 정도로 좀 러프하게 길게 잡아드리겠고요.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요, 뭐, 코스모화학, 즉, 소재업체들,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코스모화학, 그리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삼성 SDI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삼성 SDI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께 다양한 업종,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을 엄선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추천받았던 종목들의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아이테스트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오늘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하던데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급락한 것에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그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향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요. 한국전자인증이 8.5% 수익, 삼천당 제약이 8.3% 올랐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여전히 매수가 미도달이고요. 아이센스도 마이너스 3.3%로 I자가 들어간 두 종목이 모두 손실을 보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한국전자인증이 8.5% 수익으로 간발의 차이로 3천당 제약을 따돌렸습니다. 네, 자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아쉽게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십니까? 예, 뭐 일단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시간대보다 사실 많은 상승을 하시면서 매수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 확대에 대한 배팅을 계속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 양호합니다. 목표 주가 18,000원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는 그냥 홀딩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RF세미라는 종목입니다. 예, RF세미는 다른 IT 부품 업체 중에서도 소재 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ECS 칩이라고 해서 매출처를 다량으로 확보한, 그러니까 국내 1위, 세계 1위 업체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쪽에서 드라이버 IC라는 LED 칩을 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월달서부터 신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중국 그리고 인도발 매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월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IC에 대한 성장성, 과거에 있었던 매출, 이런 것을 플러스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시장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것이지 회사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될 때는 RF세미 같은 종목이 되려 반등폭이 좀 더 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 PER 8배로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독보적이고 우수한 기업은 PER 15배까지 받을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한데요. 지금 12,200원대 매수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5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장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오늘은 RF세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등등 여러분께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의견을 잘 따라가지고 시장 장세 딱 맞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해야지만 앞으로 어떨지도 잘 예측해내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죠. 추세를 잘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추세 매매 달인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시장이 뭐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봤더니 그동안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상승세로 일단은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빠져봤자 뭐 1포인트 미만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에 대한 상황 정리 또 전략까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등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상승 하락 이제 반복을 하면서 지금 자리를 이제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간 같은 경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에서는 이제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점에서 반등하기까지에는 외국인이 조금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코스피가 상승을 했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없어서 매수하기 타이밍이 좀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들은 매도를 하고 이제 현금 보유 전략을 이제 취할 전망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일별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기관은 4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이제 현금 보유를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현금 이제 차익 실현 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점 매수를 이제 순환을 하는 이제 순환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예, 변동성을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코스피 W자 쌍바닥형 바닥을 만들고 아마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3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30포인트 위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러면서 위로 상승을 하는 그러한 차트가 이제 그려질 예상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투자를 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나셔도 스윙 투자 이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 회복하실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코스피를 이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스윙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도 이제 스윙 이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쌍바닥형 차트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랑 틀리게 지금 차트 모양이 내려왔다가 지금 V자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은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만 아니었으면 셀트리온 제약을 빼고 오늘 코스닥 시장만 보았으면 코스닥 오늘 거의 1%대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셀트리온이 그만큼 이제 강하게 지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1선을 이제 지지하는 차트 선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조금 더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이제 좀 보실 수 있고 이제 스윙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윙주 트레이드, 그러니까 중장기 트레이딩으로도 이제 보셔도 무관하는 업종, 코스닥 같은 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550에서 560포인트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이유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횡보를 걷고 이제 다시 상승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추세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로 가는 듯 하다가 돈이 확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자체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외국계 한 증권사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다라고 해서 그 대형주가 이렇게 급락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불안하다 보니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추세를 잡기 힘든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지만 추세를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자고 제가 그랬고 이번 주는 제가 다시 들고 나온 포인트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났던 부분은 이제 현금화하는 전략이 코스피 정도의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스윙 이상으로 이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이제 뭐 실적이 괜찮은 그리고 이슈가 있는 그러한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조금 더 필요하고 숨을 이제 고르면서 이제 갈 때다. 무조건 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숨을 고르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 2011년도 1월 이후에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 가장 이제 반등이 많이 좋았던 거는 이제 낙폭이 많았던 종목이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은 과대주 그런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률이 단기 트레이딩을 했을 때 수익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그 과대 낙폭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이제 과대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셨을 때 이제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추세를 잘 쫓아서 이제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추세에 올라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항상 포트폴리오는 이제 IT주, 특히 IT주는 이제 과대 낙폭주는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는 무조건 기업의 가치는 1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보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많이 좋았다가 오늘 엔고 현상 다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 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기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지 그 기업적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엔고가 됐다 그래도 이제 기업적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이제 하나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IT 가대 낙폭주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 자동차 관련주로는 예, 그리고 SL. 제가 SL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잘 가고 있던 통신주 중에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또 이제 계절적인 이제 항상 배당주로서 12월 연말에 이제 배당을 하는데 항상 배당 이슈로서 해서 이제 7, 8, 9 항상 이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가장 투자 적기고 그리고 2분기도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LG U+도 이제 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지금 LG U+ 같은 경우는 변곡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그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뭐 10조 원을 좀 웃돌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큽니다. 어떨까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이제 가장 좋은 게 갤럭시 S4가 그렇게 이제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단기 낙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낙폭을 해도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150만 원 이상의 가치는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그런 걸 다 떠나서 우선 삼성전자는 기업적 가치 뭐 그런 거 다 기업적 가치를 보면 150만 원 이상 160, 170만 원까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무조건 지금 130만 원대면 무조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맞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발굴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라온시큐어인데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오늘 그 LG유플러스랑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유심칩을 이제 공인 인증을 하는 그러한 기술적 제휴를 하면서 오늘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냐면 모바일 보안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보안 쪽으로 해서 공인인증이나 뭐 공공기관에서의 이제 40% 점유율은 40%고요. 시장 점유율은 40%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스마트 스쿨이라는 그런 앱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온시큐어 이제 통합 솔루션이 예, 채택이 돼서 이제 상품으로 채택이 돼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스쿨 모든 이제 핸드폰에 그게 보편화가 될 건데요. 그 보편화 되면서 라온시큐어 이제 터치 앤셈이 그 상품화로 이제 등록되면서 앞으로 이제 라온시큐어가 이제 그
공급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보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예, 2011년도 한 11월, 9월 달에 이 부분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한동안 장기 횡보를 했습니다. 장기를 횡보하다가 지금 막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개를 들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오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지지를 하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게 추천가는 13,700원으로 이제 들고 나왔고요.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예, 12,500원으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라온 시큐어, 자, 모바일 보안 관련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매수가는 제가 오늘 아까 오기 전에 봤을 때 13,770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매수가를 이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50원. 손절가는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000원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2,000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포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10%로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빅솔론이 30%로 비중 가장 많고요. 그 뒤를 휴비츠, 코라우 홀딩스죠.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5%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S오일이 10% 비중으로 현금 비중과 똑같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빅솔론이 0.2%로 비중 축소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코라 홀딩스가 5.6%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휴비츠와 파라다이스는 8.3%, 3.4%로 각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원형 그래프 정리될 때 코라우 홀딩스 회사 이름을 저희가 좀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사과 말씀드리고요. 코리아하고 라오스 그 합성어죠. 예. 자, 포트폴리오 AS 해보겠습니다. 예, 빅솔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비중 축소라고 말씀해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추가 매수를 이제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단가가 14,566원으로 이제 매수 단가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매수 단가를 넘게 갔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 매수분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원래 보유했던 비중만큼만 이제 다시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이제 제가 나타냈던 거고요.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올라갔다가 저희 매수가까지 대충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오늘 3% 이상 이제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종목은 지금 뭐 실적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급락이 오늘 나오는 건데 셀트리온 때문에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슈비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만큼만 이제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요. 예,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수익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매도 타이밍을 말을 하기 전에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왔다고 말을 못하는 게 아직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코라홀딩스는 지금 좀 더 보유하시고요. 예, 파라다이스도 역시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휴비츠가 가장 지금 손실률이 많은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예,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나오겠습니다. 네. 자, SOL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SOL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요. 예, 다음 주 정도면 제가 이제 목표한 75,000원까지는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75,000원까지는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이제 보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면 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종 포트 공개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마감 시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